Thank you.
들으시면 좀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. 혹시 연주자 잘못 연주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소리들도 납니다. 그런 하나하나의 소리들이 충분히 우리 둘이 만나서 많이 회비를 했고 확인을 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연주를 합니다. 그래서 실수로 나는 소리는 거의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좀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더라도 저게 생생이 나네 하고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합니다.
길게 설명할 겁니다. 왜 그런가 하면 방금 하던 그 곡에는 이 줄이 네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낮은 소리가 나는 줄을 약간 다르게 조율했습니다. 평소와는 다르게. 연주가 굉장히 힘들겠죠. 다르게 조건을 바꿔놓고 연주했습니다. 그래서 그 조율을 바꿨던 걸 다시 제자리에 하고 악기가 조금 시간이 있어야 적응해요. 그 변화에. 그리고 연주자도 전혀 다른 귀로 전혀 다른 감각으로 연주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인 귀로 정상적인 감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일단 길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곡의 제목은 그리 찬양하지 않으나 이렇게 제가 번역했는데 원래는 이게 이탈리아 페루지아에서 초연됐던 곡이고요. 곡 제목은 독일말로 적혀있었습니다. 스파 그랜스 원래 페르데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 있었던 시의 첫 부분이 있습니다. Come from the suffering, silence, and then sweet. Silence, and then sweet. 이런 느낌의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났죠. 어떤 뜻이냐면 친구여 나와 우리 같이 한번 저 손으로 좀 한번 가보자. 비록 날씨가 그렇게 좋지, 좋은 날은 아니야. 침침하고 덥고 그렇지만 우리 한번 좀 걸어보자. 이렇게 시작하는 시고 굉장히 긴 시입니다. 몇 페이지 하는가 하는 긴 시입니다. 제가 이 작품을 구상할 때 제가 이 작품을 이제 헌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친하게 지내던 독일인 형님이 있었습니다. 그분은 저랑 음악 얘기, 철학 얘기, 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. 4분의 1 유대인입니다. 4분의 1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기 할머니 한 분이 유대인이셨다는 겁니다. 할머니, 할아버지 이렇게 승가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할머니가 유대인이셨어요.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혈통을 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사신 분입니다.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나 순수하고 좋은 신부인데 그런 어떤 차별을 생각만 하면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괴로워하시면서 살고 있었어요. 저렇게 좋은 사람이 왜 저렇게 괴로워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. 그래서 줄 하나가 뒤틀려져 있는 다른 줄과는 다르게 잘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그 뒤틀린 속에서도 무슨 조건을 줘서 조화스럽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했고요. 여기서 들리는 소리들은 평소에 첼로가 연주할 때 안 내려고 애쓰는 소리들을 포함했습니다. 킥킥 하는 소리, 삑삑 하는 소리는 첼로에 아주 가깝게 들어보면 나는 소리입니다. 그런데 청중에게는 안 들리게 나고 있는 소리들을 저는 오히려 확대해서 그 불편함을 드러내서 구성하려고 했고요. 음정관계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 음정관계지만 사실은 좀 음악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 들어서서 아시겠지만 평소에 잘 안 듣던 음정관계지만 상당히 또 고급스럽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음정관계들을 찾아서 했습니다. 연주자는 평소에 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테크닉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. 굉장히 정교한 걸로 모든 소리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나야 돼요. 모든 소리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나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아주 정교하게 또 연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에 좀 생소하셨고 들으실 수는 있지만 삐걱거리는 소리 또 부딪히는 나무 소리 이런 걸 들으셨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음악을 들을 때 약간은 어색하고 하셨던 분위기를 확 날릴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쇼스타코비치가 저보다 60년 일찍 태어났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곡을 작곡한 코퍼라는 데이비 코퍼라는 작곡가는 쇼스타코비치보다 63년 더 일찍 태어났습니다. 한 60년 간격으로 이분은 보헤미안 작곡가입니다. 체코 쪽 작곡가고 첼리스트 겸 작곡가입니다. 그래서 특별히 첼로 곡을 잘 작곡했고 첼로 곡을 많이 작곡했고 그래서 첼리스트의 이 역학관계를
잘 아시는 자기가 아는 그 아티스트 때문에 첼리스트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그런 첼로곡을 작곡한 훈네리안 광시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시곡은 좀 자유스럽고 열정적인 뭐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하고 쇼스타코비치가 뜨거운 공감이었던 것처럼 오늘 피아니스트 최승민 선생님과 오소연 첼리스트 선생님은 두 분 또 뜨거운 공감입니다.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연주할 때 또 기쁘게 또 맞춰주시고 끝까지 또 즐기주시고 연주 마치시면 그 한층 내려가서 카페가 있는데요. 거기에 다과와 차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말씀도 나누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시간을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